전남도교육청은 내년 교사정원 감축 규모가 초등 29명, 중등 87명 등으로 감원은 피하지 못했지만 1년 전 초등 50명, 중등 279명에 비해 감축폭을 대폭 줄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감축 규모 축소는 교육 공동체의 공동 노력 덕분이라며 적정 교원 수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형 기초 정원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히 도서 지역에 정규 교사 배치를 목표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